구름이로 세상을 밝게 비춰주는 햇살처럼 환한 미소가 좋은 그대 있어 지금 난 행복합니다. 반갑습니다 여러분. 여러분께 처음 인사드리는데요,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수능 개념, 수학 1, 수학 2,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, 수학 나형의 강의를 앞으로 진행하게 될 EBS 강사 심주석이라고 합니다. 여러분들과 함께 저는 제가 제안을 하는 것이, 저한테 하루에 2시간씩 복습 없이요, 2시간씩 한 달이라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투자해 주신다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우게 될 수학 1, 뭐 배운 친구들도 있죠, 수학 2, 확률과 통계에 대한 어떤 뭐 지금 현재 고1 학생이라고 한다면 뭐 충분한 뭐 예습의 기회가 될 것이고, 그 다음 지금 현재 고2 학생이라면 수능을 준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개념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. 자, 먼저 이제 과목은 세 과목을 다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데요, 뭐 시간이 짧다고 해서 여러분들과 개념을 얕게 한다든지 이런 건 결코 아닙니다. 그래서 과목별로 15강, 뭐 해당 단원마다 3개 단원씩이 있으니까요, 뭐 6강, 많게는 6강이죠, 아주 적게는 5강에 걸쳐서 한 개 단원씩을 여러분들과 같이 정리해 가면서 저는 이 45강, 45시간이 지난 후에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수학 1, 수학 2, 확률과 통계에 대한 충분한 개념을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고자 저는 노력하려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. 자, 강의 특징으로는요, 저는 개념을 정말 뭐 안다라는 전제 조건을 깔지는 않겠습니다.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중학교 때 내용부터 가르쳐 드린다라는 것은 아니고요, 뭐 개념을 설명하다가 때로는 필요한 중학교 개념,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수학의 개념이 있다면 그런 개념도 곳곳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이고요, 그런 개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개념이 실제 문제로는 어떻게 등장하는지, 그런 어떤 유형적인 문제를 평가원 기출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. 다시 말해서요, 이 개념과 기출을 한꺼번에 여러분들한테 최적화시키는 그런 강의가 되고자 준비해 나갈 겁니다. 그래서 한 과목 15시간, 세 과목 45시간 만에 여러분들이 수능에 필요한 수학 1, 수학 나형에 필요한 수학 1, 수학 2, 확률과 통계를 개념을 잘 정리하고, 그 다음에 기출문제 유형까지, 유형들도 정리해 나간다, 개념, 유형, 기출을 한 번에 잡아내는 그런 강의로 만들고자 합니다. 하지만 제 이 강의에는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. 젊은 선생님들, 여러분들 아무래도 더 좋죠, 열정적인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. 하지만 저는 젊지 않습니다. 여러분들 부모님들하고 아마 비슷한 연배가 될 겁니다. 하지만요, 저는 제 나이만큼 많은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. 뭐 전국연합 출제 뭐 검토, 그 다음에 뭐 수능 모의평가 검토, 뭐 한 번의 경험이 아니고 수도 없이 많이 해왔습니다.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 수능이라는 과목이 결국 출제되는 방향이라든지 어느 쪽에서 공부를 어떻게 접근해야지 여러분들이 좋은 시험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베이스를 두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나간다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요, 제 강의에 친절함은 없을 겁니다. 요즘 친절하면 다 떠먹여주는 강의, 물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강의이긴 합니다. 하지만 다 떠먹여주고 나면요, 그때 당시에는 좋은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요, 뭘 먹었는지도 잘 모르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적당히 수준을 조절해가며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해 나가려고 합니다. 친절함보다는
여러분들을 하드 트레이닝 시키고 싶습니다.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면 채찍질을 가할 거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따라온다면 여러분들한테 당근을 줘가면서 이 45시간 내에 우리 세 과목 개념, 기출, 유형들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저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겁니다.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들과 약속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포기가 없다라는 겁니다. 여러분들이 힘들 때 물론 잠깐 쉰다든지 그럴 수 있죠. 하지만 이 포기라는 거 한번 뭔가의 목표를 잡고 그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나가고자 한다. 나는 여러분들이라면 저는 여러분들이 결코 수업 중간에 나가 떨어지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붙드는 일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. 그런 포기를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. 한 명 한 명의 수강생들을 소중히 생각할 거고요. 그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수학을 두려워하지 않고 수학을 지배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학습 방법, 여러분들의 어떤 뭐 상담 이런 거에 최선을 다하면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포기하지 않고 이 시간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그 약속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뭐 선생님 강의 스타일이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여러분들이 뭐 원하는 바가 있겠지만 선생님은 그래도 오랜 경험을 통해서 그래도 이런 것만큼은 해야 된다라는 어떤 기준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 저 믿고 잘 따라와 준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수학에서 고수 소리를 듣게 만들어 드릴 자신이 있습니다.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잊어버리십시오. 그리고 저와 만약에 이 45시간이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. 본격적인 건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